브론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계속 이거 좀 귀엽다. Please enter your LD extras number. Please scan your Just laying and replaying that look upon your face. Your laugh is contagious, never ages, always seems to make my day. Conversations in my head got me conflicted with what you said. I tend to second guess myself like too much. My love language is your time and attention. Won't you give some of it to me? I've been lonely lately. I've been feeling neglected, and I want you to show me. Can we get back on the same page tonight? Can we stay? And why don't you talk to me, talk to me? Let's start a conversation. When you spend your time with me, you speak in my love language. Talk to me, talk to me. We don't need a translation. When you spend your time with me, you speak in my love language. My love language is your love and affection. Won't you give some of it to me? 안녕하세요. 여기 배경 괜찮네. 오늘 마침 옷도 이런 약간 야트 세일링 하는 듯한. 지금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다가 여기 근처에 폴스크릭이라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뭐 항구? 항구 같은 여기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여기 되게 자주 오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었고 방금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제가 밴쿠버 온 지도 이제 거의 2년 돼가거든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느끼기에 밴쿠버랑 싱가포르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뭐 동양인으로서 되게 살기 편하고 살기 편한 만큼 그리고 살기 좋은 만큼 그만큼 이제 값이나 그런 물가 같은 건 되게 비싸 싸죠. 엄청 비싸요, 사실. 앞으로 좀 더 밴쿠버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 같은 것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와, 진짜. 진짜 가끔 여기 이렇게 걸을 때 좀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어요. 진심. 이거 보세요. 아니 구름이 한 점도 없어. 한 점도 완전 새파란 하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물 반짝반짝 하는 거 그리고 가끔 진짜 아침 일찍 여기 산책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막 뭔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도 들고 일단 운동하기 참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깅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진짜 날씨 좋으면 다들 밖에서 생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캐나다 오리들 아니다 캐나다 거위들 여기 공원에 보면 그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는데 얘들은 오늘 요거는 진짜 조금밖에 안 모인 거예요. 가끔씩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많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풀 뜯고 똥 싸고. 아이고, 오늘 그래도 조금밖에 안 모였네. 저기 씨발 웬일이야. 아, 너무 귀엽다. 안녕. 여기도 자주 오는 데인데 여기 돗자리 펴놓고 책 읽고 하면 되게 좋아요. 아, 저기다. 여기 거울대들. 안녕. 여기는 데이비드 램 파크라는 곳인데 사실 캐나다는 밖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해놨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원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약간 파일럿으로 잠깐 해보는 것 같아요. 10월 16일까지. 아니 뭐 공원에서만 술을 안 마신다 뿐이지 뭐 다 마시잖아요. 그치? 그래도 뭐 이 나라 사람들의 정책이니까 뭐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공원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쯤에서 산책을 시작하고 또 돌아와서 끝날 때도 이쯤에서 끝내는 것 같아요. 여기 가끔 이렇게 커피랑 아이스크림 파는 카트가 있고 항구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인기 많은 레스토랑이랑 브런치 카페가 몇 군데 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뭐 좀 사가려고 여기 어반페어라는 슈퍼장가 들를게요. 여기도 약간 가격대가 있는 프리미엄 슈퍼마켓인데 그래도 금방 채소가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저는 오늘 마늘을 사러 왔는데 마늘 이거 아니면은 아예 다져져 있는 거, 저번에는 다져져 있는 이거 샀었는데 오늘은 요걸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빵집 있고 근데 여기는 패스트리가 좀 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프레쉬 마켓이 패스트리는 좀 더 싸요. 저기요, 저기 다 차 되는데 제가 지금 저기 세일이 뭔가 딱 부러지진 않는 것 같다 거기가. 근데 비전 기분이 좋아진다. 오랜만에 시내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라순에 발음도 안 돼. 라순에 어디 갈 거야? 구경하러 왔다. 언니 자라 들어가보자. 날씨가 진짜 좋다.